구스타브 크루베는 오노레 도미에, 장 프랑수아 밀레와 함께 사회적 예술 운동이었던 프랑스 리얼리즘의 창시자였습니다. 1846년에 처음 시작된 리얼리즘 운동은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예를 들면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집중했는데, 보통 자연과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한 자연주의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리즘은 주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리얼리즘이 중요시한 것은 묘사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크루베 화가의 아뜰리에도 그런 리얼리즘 사조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 6m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의 부제는 진정한 알레고리입니다. 크루베는 화가의 아뜰리에 예술가로서 자신의 7년을 요약해 담았다고 언급했는데, 사실 이 그림에는 알레고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크루베는 자신의 선언을 통해 역사적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을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한정시켜버림으로써 지금까지 그림들이 가져왔던 예술 장르의 위계와 관습을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미묘한 말장난을 통해 현실주의 철학이라는 알레고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림 화가의 아뜰리에 가운데 보이는 이젤에서 작업 중인 사람은 작가 본인입니다. 그는 여자 모델과 아이, 그리고 흰 고양이들에 둘러싸여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크루베가 그리고 있는 풍경은 프랑스 오르랑 지방을 따라 흐르는 루강 계곡이며, 목가적인 풍경을 동경하는 작가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크루베 오른편에 서 있는 누드 모델은 프랑스의 사진작가 줄리앙 발루드 비어네브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대상입니다. 이는 실제 모델을 두고 묘사하는 프랑스 미술계 전통에서 빠져나와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며 대상을 표현한 대안적인 묘사법입니다. 여자 모델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의 표현이 진실임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의 좌우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두 개의 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인물들은 크루베의 삶과 예술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알레고리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의 왼쪽은 일상을 대표하는 유태인, 성직자, 상인, 참전용사, 유흥장소 관리인, 직물행상인, 장의사, 아이를 시키고 있는 여자, 실업자, 거지소녀 등이 프랑스 사회 모든 계층의 보통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림의 구성에서 크루베가 가진 고전회화에 대한 친숙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로 묘사된 남성의 나체는 죽음을 상징하는 전통회화의 모티브를 차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가 불만을 가졌던 프랑스 예술학교의 예술교육 방식에 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책 위에 올려져 있는 두개골의 경우 16, 17세기에 유행했던 바니타스화를 상징하는 것이며,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있는 신사는 잉그레스의 유명한 설화의 등장인물을 묘사한 것입니다. 평론가들은 왼쪽에 높은 단검과 모자, 그리고 버클이 달려있는 신발도 이 프랑스 낭만주의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들은 절반가량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다름 아닌 크루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친구들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시인 겸 미술 평론가인 샤를 보들레르이며, 코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리얼리스트이자 소설가인 질 샹플루엘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려진 수염 난 사람은 크루베의 주요 후원자였던 알프레드 브리아스입니다. 브리아스는 밀레, 테오도르 루소,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르와 같은 현실주의 화가들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들도 구입하는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크루베의 그림을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외 사람들은 정치 철학자 페이드 조제프 프로돈과 미술품 수집가들, 그리고 한 쌍의 연인입니다. 그들은 프랑스인의 자유로운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크루베는 이 그림을 오르낭에서 작업했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크루베의 친구들은 파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전의 초상화를 보고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림을 그리며 시간에 쫓겼던 크루베는 차마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적갈색 페인트로 덮었고, 후작업으로 완성된 부분들은 여전히 눈에 띄게 남아 있습니다. 크루베의 작품 화가의 아틀리에는 진보적인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현대 예술의 효시가 되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도시와 국가 간의 관계 변화, 예술가들의 사회적 위치, 남녀 관계의 새로운 이해, 현대 정치와 사회 등 넓은 분야에서 예술이 가져야 하는 역할과 가치, 그리고 문화적인 사유들을 그가 평생 고민했던 사회 철학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